그 가운데 이제 그 7대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책공이 되어가지고 책공이 여러 법계에 주변한 것을 지금 이제 설명합니다. 바람은 움직이고 허공은 밝고 태양은 밝고 구름은 어둡나니 그전에는 여덟 가지 발환 변견에서는 여덟 가지를 말을 했고 여기서는 그냥 두 가지만 말했죠.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죠. 풍동 공징하고 입구지만은 네 가지죠. 일명 운함. 그것이 저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가 허공으로서 밝히면 곧 허공이 나타나고 지수와 풍을 각각 발명하면 곧 각각 나타나고 함께 발명하면 곧 함께 나타난다는 그런 말과 같은 서로가 연관이 되는 서로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바람은 움직이고 허공은 밝고 또 태양은 밝고 구름은 어둡다. 그전에도 그와 비슷한 것이 저부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저부에서 칠상을 말했죠. 정맥수 11패지에 일곱 가지 상. 불운하야 저 태호공이 해가 비치면 밝고 구름이 끼면 어둡고 바람이 흔들리면 요동하고 개이면 청명하고 또 저기압 되면 탁하고 흙이 쌓이면 토우가 되고 물이 맑으면 비친다. 에? 반영한다고. 거기는 일곱 가지 명암 청탁 뭐 뭐요 동매영 일곱 가지 말했죠. 여기서는 일곱 가지를 줄여서 네 가지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문장이 다 비슷한 것을 말을 이렇게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또는 더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한 거지요. 중생이 이민하야 중생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각을 등지고 진에 갑할세. 각이라는 본각자리 본각 열애장 노진여성을 등지고 각을 등진 것이 바로 상경 상탈이죠. 에? 그래서 내가 백악이란 말이 백악이 바로 배자가 격탈입니다. 배자 뜻이 그렇다면 이 합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에? 합자도 내나 경탈이지 뭐요. 결국에 거기에 합하면은 진에 합하면은 열애장은 경탈되어버리죠. 그렇죠. 배가 갑진 중생은 미민하여 미민이란 말은 미해가지고 미혹해서 그 말이죠. 미혹하면은 답답하잖아요. 앞뒤가 강맥해서 뭐 백지장 한 장만 가리워도 못 보고 말이죠. 미민해가지고 그것이 산풍에 사고가 났잖아요. 설마 했지. 그렇게 무너진 것이 우려가 보인데도 돈 벌 욕심으로 말이에요. 그때 하루만 돈 안 벌었어도 저런 사고가 안 나고 그 신세 망치지 않았을 거거든. 이제는 신세 망쳤지 뭐 그 사장도. 어? 그러니까 그게 미민해서 그래. 돈 욕심 그 황금은 흑세심이라.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지. 이 말이 참 굉장히 좋은 명담이라. 황금은 세상 마음을 검게 만들어서 산풍 그 주인도 돈 욕심에 말이죠. 그때가 그 무슨 그 돈이 막 쏟아져 나올 때거든. 뭐또 하고 그때 주부들이 많이 사가고 뭐 하고 뭐또 하고 박앤 세일인가 바가지 세우는 거예요. 바가지 세워가지고 바가지 세워가지고 완전히 바가지 그냥 깨져버렸지. 미민하여 각을 등지고 본각 열애장 그 아까 묘명각심 그걸 등지고 진에 합할세.
신이라고 하신 내나 육진경계 색성향미촉법인데 바로 지수화풍 공 같은 게 다 진이라요. 지수화풍 공견식이 열애장에서는 전부 다 불순물 진이요. 진. 핵진같이. 핵실험하는데 핵진같이. 열애장은 그런 그 오염될 요소. 열애장을 오염시키는 요소가 진이죠. 진의 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의 합하니까 그게 진로가 나오죠. 번외망상. 아까 좌우에서 세계 상속, 중생 상속, 업과 상속 할 때 진로가 나오는 것을 인기 진로 번외하야 뭐 기 세계하고 청성 커공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 말하고 서로 연관이 되죠. 기억이 납니까? 경문을 조금씩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그것이 저 머릿속에다 담아가지고 여시 요란하여 상대 성로하여 노구발진하여 자상온탁 유시인기 진로 번외라. 그래서 기세계하고 정성 커공이라. 그런 말이 정맥소 17권 16페이지에 나오죠. 19페이지도 나오고 그건 중요하니까 한번 적어봐요. 여시 요란하여 상대생로라. 그게 백악 합진이요. 내가 거기서 백악 합진을 다 말한 건데 지금. 그래서 자상 본탑이야. 상대 성로 노구발진, 노구발진까지 더 있네. 여기 진짜가 나왔잖아요. 나왔죠. 이 진짜 자상 혼탁 유시 인기 진로 번호가 티끌 짓자를 이렇게 해서 써요. 거기서 크게 일어난 것은 큰 세계를 형성하고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정적인 고요하게 된 것은 허공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백악합진에서 된 거죠. 정성 허공. 고요하면은 한 모양이죠. 고요한 것은 한 모양이지만 움직이는 이 기동은 발기하는 거 순업 발현. 발현이 바로 기한이요. 발명하는 거. 각각 발명하면 각각 나타나고 함께 발명하면 각각 함께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기아입니까? 발명이 바로 기라. 기는 바로 동도 되고 아까 것이 저 발명도 되고 동작 또는 작용 발기
또는 아까 말한 발명 또는 순업 발현 업에 따라서 발현하는 이 기자 한자가 여러 가지로 말은 똑같아요. 동하는 거나 동작하는 것이나 무슨 작용하는 것이나 발기하는 것이나 발명하는 것이나 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요란하여 상대하여 노가 생겨가지고 노가 고려됨에 진입하란다. 아까 합진이 더 지나치면은 진압태산으로 특글모와 태산 되듯이 큰 세계 덩어리가 다 형성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발작해서 일어나면은 세계가 되고 발작하지 않고 그냥 고요한 그 상태는 고요한 것은 허공을 이룬다 말이야. 허공은 정적인 열애장이고 또 그것이 저 동적인 열애장은 세계구만요. 세계가 발작을 일으킨 것은 열애장이 발작을 일으킨 것은 세계가 되고 발작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잠자는 것처럼 수면 상태 같은 것은 허공이라. 그 요소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은 빈 거니까 여기저기 다 동일하니까 같음이 되고 세계는 천차만별로 다르지 않아요? 천태반상이니까 다른 것이 됐다. 그래서 바람이 이제 움직이고 허공이 막고 해가 밝고 구름이 어둡나니 중생은 그걸 몰라가지고 각을 등지고 진에 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로를 바라여 세간상이 있단 말입니다. 세간상이 있단 말은 지금 중생 세간이 아까 세계상속 같은 게 청정 본연한데 어찌하여 산화대지가 생겼느냐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산화대지가 생겼단 말입니다. 산화대지가 바로 세간상이죠. 세계가 세간상이 있거니와 중생들은 그렇게 되는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나는 묘명 열애장이죠. 묘명 그 본각 묘명짜리 묘명인 불멸 불생으로서 반야심경에는 불생불멸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불멸이 먼저 나오죠. 불멸과 불생으로서 열애장에 합해요. 백악합진이 아니고 백악합진은 중생이고 부처님은 이제 반대로 해야 되죠. 배진합각해야 되죠. 진열 등기고 각에 합해야 돼요. 우리 공부는 수행은 도땅는 것은 백악합진이 아니고 배진합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중생이죠. 이건 중생이고 부처는 배진합각이요. 열애장에 합하기 때문에 열애장이 오직 묘광명 뿐이란 말. 열애장이 묘광명 뿐이지 무슨 치수화품 공견식이 아니다 말이죠. 아까 선비 수화라고 했죠. 먼저 수화가 아니라고. 물과 불이 아니잖아요. 물과 불 생기 이전 묘광명이에요. 바로 그대로가. 그래서 원조 법계라. 법계에 원조한다. 그래서 내가 원조라고 원조 각성이라 해서 원조라는 호를 쓰는데도 원조는 안 불러주고 각성만 많이 불러주고 있죠. 법계에 원조한다. 법계에 원만이 둥글게 하나도 치우침 없이 모자람 없이 무흠무여죠. 원동태가야 무흠무여하듯이 원각의 경계죠. 법계를 원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불가사의한 미묘한 그 신묘한 도리가 이제 나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안 됐겠네. 이걸 다 할 수는 없겠네. 다음에 하죠. 다음에 이제 설명이 이제 여기 하암경 10편문이 나옵니다. 이제 일직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어시 우량원급 직일념 일념직식 우량급 그 도리가 여기 능엄경에 나와요. 밑에 이제 열애의 경지
열애의 깨달은 경지, 배가 갑진은 중생의 경지고, 배진 합각 열애의 경지를 밑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부처님이 부르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건데, 중생들은 미해가지고 배가 갑진을 본각을 등지고 육진경계, 즉 말하면 삼라만상 칠대 따위에 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로가 있어가지고 세간의 여러 가지 그 세간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나는 묘명인 불멸불생을 가지고 열애장에 합하기 때문에 열애장은 오직 묘광명뿐이라, 묘광명 그 열애장 그 자체가 법계를 원조하기 때문에 법계를 원만하게 비춘단 말이죠. 적조뿐이죠. 적과 조, 진여, 불변, 수연, 그야말로 청정 본연한 그대로지요. 그러니까 대적대광 본체 합한다 그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이제 걸림이 없는 무예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진여가 청정한 그런 수연작용을 가지요. 그래서 걸림이 없는데, 걸림이 없는 것을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하나가 무량이 되고, 무량이 또 하나가 되고, 일직일체 타지길 그들이죠. 그래서 하나는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많고 큰 한량 없는 무량이 되고, 무량한 것이 또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읽다가 걸림이 없죠. 치무예, 처무예가 되죠. 그 다음에 소중에 현대하고 작은 가운데 큰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 작은 조그마한 미진 속에 시방세계를 다 넣을 수도 있죠. 계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가고도 남는 그러한 사사무예의 도리를 발휘합니다. 큰데 큰 가운데서 작은 것을 나타내고, 그런 건 쉽죠. 큰데에서 작은 걸 나타내는 것은 중생계도 가능하지만 작은 속에서 큰 것을 나타내기가 좀 약간 어렵지만, 그게 다 부처님이 깨달은 그 법계를 원조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이렇게 걸림이 없는 네 가지 도리가 나온다 말이죠. 네 가지만을 말했지만 화엄경의 시편문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량에서 부동하고,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시방계에 두루하며, 화엄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보리수나무를 안 떠나고 보리천이나 야마천이나 도솔천 천상에 갔다는 그 말씀이나 같은 거죠. 그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보리를 이루신 그 부다가야, 그 도를 닦은 그 장소에서 떠나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도 요동함이 없이 시방세계에 두루 한다 말이죠. 그건 이제 부처님은 몸도 그렇고 또 마음도 역시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횡변 시방하고 수궁 삼재라, 형으로는 시방세계에 두루하고 수적으로는 시방법계 또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다 하는 거죠.
부동 진제란 말이 나오죠. 진제에서 동하지 아니하고 건립 불사라 불사를 다 하는 거죠. 진리에서 하나도 노동함 없이 진리에서 추워도 이동하는 것이 없이 온갖 불사를 한다는 그저 반야경이나 대품 반야경이나 유마경 같은 데서 말한 말하고 같지 않아요. 오장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말이나 진제에서 부동한다는 말이나 똑같죠. 다른 데는 이런 말이 나오죠. 부동 진제라. 진제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불사를 건립한다.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 말과 부동 도량이나 같은 말이죠. 몸이 시방의 무진 허공을 포함하며 부처님은 몸이 시방 세계 모든 무진 무궁무진한 허공계를 다 포괄한단 말이에요. 털구멍 속에다 시방 세계를 넣고도 남지 않아요. 자기의 털구멍 속에다. 그리고 하나 털끝털이에서 보왕차를 나타내고 털끝털이 지극히 적은데 이 털끝털에서 극락세계, 화장세계, 무슨 만월세계, 부동세계 또는 것이 저 그러한 등등의 모든 세계를 다 나타낸단 말이에요. 보왕이란 말이 보왕은 그 전에 아금득과 성보왕 하야 한도여시 항사중이라고 안한존자 말했죠. 견성하고 개성으로. 기억납니까? 그 보왕과 같은 말이요. 아금득과 성보왕 하야 한도여시 항사중 장차 신심 봉진찰 치직명이 보부느니라. 그게 삼권 끝머리에 나오죠. 예? 안하니 견성하고 부르나 묻기 전 그 보왕이나 부처님을 보왕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칠보로 장엄된 그 세계도 보왕이라 하기도 하고 거기서는 부처님을 보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왕차는 불국토라요. 불국토를 나타내고 그 말이요. 한 덜끝털이 밑에서. 요약을 해야 돼. 책을 찾아봐도 잘 찾기도 힘들잖아요. 예? 아까 말한 말, 이 말 있잖아요.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도 방금 말하려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오잖아요. 평상시에 그걸 머릿속에 담아두면은 머리가 무거워서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가지고 있어요. 공렬회장이요. 아금득과. 이제 이렇게 나오면 불공렬회장이고. 아금득과 성보강하여 한도여시오. 안하니 부처님께 말한 거. 맨 처음에는 그건 나오죠. 묘담 총집 부동존 순응어망 세희유 소화억급 전도상 불력승직 협법신. 어떻게 다 외우는지 신기하네. 일부러 내가 외워보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저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과를 얻어서 나는 안한이죠. 보왕을 이루어서 부처가 되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불국토 불찰이 보왕찰이죠. 이와 같은 항아 모래수와 같은 대중들을 중생들을 또 제도하겠습니다. 자기 몸을 제도함과 동시에 또는 중생도 제도하겠다는 말이죠. 그게 환자의 뜻이요. 환도. 장차 신심 봉진찰이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진찰을 받드는 것이. 진찰 세계, 미진수 세계에 부처님 계시는 부처님을 받든다는 뜻입니다. 지직명이 보부는입니다. 이것을 부처님 은혜를 갚은 것이 된다고 이름합니다. 이런 명자요. 자, 미진이야야 전 대법륜 하노라. 부처님의 조그마한 먼지 속에 부처님이 몸도 그렇게 크지만은 작은 그 분자보다 더 작은 그 먼지 속에 앉아가지고 대법륜을 굴려요. 부처님 능력이 참 대단하죠. 그 실력이. 그러니까 천상천하 우여불이죠.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네. 예수가 그렇게 합니까? 공자 이렇게 합니까? 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합니까? 그들은 발바닥이지. 네? 부처님하고 비교하면 발바닥이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수가 제일 대단한 줄 알고 공자 대단한 줄 알고 노자 장자 아주 유대한 줄 알고 걸림이 없는 도리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을 등지고 진에 합하면 걸리는 것이 있어서 큰 것을 보고 작은 것을 보고 해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능탈이 된다 하고 서로 용납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지요. 그런 관념을 못 벗어나지만 대각 합진을 하지 않고 반대로 대진합각을 하거든. 진을 등지고 각에 합한다. 그러니까 번외망상 여러 가지 그 중생의 진로를 벗어나가지고 본각 그 청정한 열애장에 합하게 되면은 걸림이 없게 돼요. 걸림이 없게 되기 때문에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작은 속에 큰 것을 다 포함할 수 있고 말이죠. 털끝털에서 불국토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몸이 시방 세계와 시방 허공계를 다 포함할 수도 있고 조그마한 미진 속에 앉아서 대법륜을 굴릴 수도 있고 하나가 무량이 되고 무량이 하나가 되고 큰 것 가운데 작은 것을 나타내고 작은 것 가운데 큰 것을 나타내는 무에자재한 그런 게 나온다만 그런데 무슨 불상유이니 능멸이니 그러한 것을 따질 게 뭐 있노 그 말이죠. 원래 불운하가 묻는 것은 여기까지 묻지는 않았지만은 말씀을 하다 보니까 더 말이 더 진전이 되어가지고 불운하가 묻는 것 외에 더 답을 하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불운하는 지수가풍이 본성이 원흉해서 서로가 법계에 상주한다면 서로 용납할 수가 없고 서로 포용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것만 답을 하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까지 더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화엄경의 그야말로 참 지편문 도리까지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